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번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부분합 대화 상자의 각 항목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부분합, 우리 부분합의 가장 중요한 선행 작업 뭐예요? 정렬이죠.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지금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고요. 가겠습니다. 그룹할 항목에서 선택할 필드를 기준으로 미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에 부분합을 실행해야 된다. 지금 여기 그룹할 항목이 학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과 아닌데,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미리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선행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합 실행 전 상태로 되돌리려면 부분합 대화 상자의 모두 제거 단추를 클릭한다. 바로 이거죠.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거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건데, 여기서 제거라는 건 뭐냐면 부분합 실행 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다라는 거고. 세 번째, 세부 정보가 있는 행 아래에 요약행을 지정하려면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그러니까 지금 행 아래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를 선택하게 되면 행 아래에 요약 표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를 선택하여 체크 표시한다. 아래에 요약행을 지정하려면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4번이 틀린 건데, 왜 틀렸냐면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부분합 계산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해서 체크한다. 지금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해요.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해서 하면 안 되겠죠? 얘를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그죠? 해제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해서 체크하게 되면 말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시켜야지만 이미 작성된 부분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계산 항목을 갖다가 덧붙일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해제해야 된다라는 거. 자,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2번 가겠습니다. 22번, 왼쪽 워크시트의 성명 데이터를, 여기 지금 김철수, 박선영, 뭐 최영이, 한국인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 워크시트와 같이 성과 이름 두 개열로 분리하기 위해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에 있는 거죠.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분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문제는 문제 안에 그냥 답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성과 이름 두개 열로 분리하기 위해, 그죠? 열로, 지금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열로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능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열 구분선을 기준으로 내용 나누기. 지금 문제 안에서 열을 분리하기 위해 이렇게 자기가 다 설명해주고,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정답이죠. 열 구분선을 기준으로 내용 나누기.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해놓고 내가 한 방법을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럴까? 이러면 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22번 같은 문제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를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 마법사가 뜨는데 3단계 중 1단계예요. 첫 단계, 원본 데이터 형식이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느냐, 너비가 일정함이냐 이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철수, 박선영, 최영희, 한국인 뭐예요?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비가 일정하잖아요. 각 필드가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법사의 3단계 중 2단계인데, 여기서
각 필드의 너비 19분선을 지정한다. 바로 메뉴에 떠 있지 않습니까? 각 필드의 너비 19분선을 지정해 준다. 그죠?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선에서 열이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중요한 거거든요.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두 번 클릭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구분선을 옮기려면 선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부분 지금 성하고 이름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일반. 현재 열 텍스트, 그 데이터 서식이 일반 텍스트. 뭐, 일반 하셔도 되고, 텍스트 하셔도 되고, 마침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성과 이름이 분리가 됐죠? 그 정답은, 열 구분서를 기준으로 내용 나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구분 기호 아니고 공백 기준으로 아니고 탭을 기준으로 아니다라는 거죠. 자, 22번 같은 문제는 문제만 잘 읽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열을 분리하기 위해 문제에서 시컷 설명해 놓고 물어봐요. 그래 놓고 자기가 그렇게 해 놓고 내가 한 게 뭐게? 1번이죠. 뭐. 열 구분서를 기준으로 내용 나누기. 자, 이미 실습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2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수식을 A7셀에 입력한 경우 표시되는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if era요. 스펠링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IFERROR 만약에 에러가 떨어지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 VLOOKUP 우리 버티컬 룩업 열에서 찾아라. 버티컬 수직 아니겠습니까? 수직으로 찾아라. 룩업 찾아라. A6을 찾아요. A6이 뭔데요? 마이너스 5를 찾습니다. 마이너스 5를 어디서 찾아요? 달러 A, 달러 1, 달러 B, 달러 4. 그러니까 A1에서 B에 4 여기요. 찾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5가 0, 10, 20, 30 없어요. 그래 놓고 VLOOKUP, 콤마 2. 이건 뭐예요? 만약에 찾으면 1열, 2열, 2열에 있는 값을 찾아라. 해당되는 미흡, 분발, 적정, 우수. 여기서 찾아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이 다음에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펠스 반드시 똑같은 값을 찾는 거 true 유사한 값을 찾는 거. 그래서 펠스는 0이랑 같은 거고 true는 1이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하면 뭐예요? 생략하면 true죠.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으니까 true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값을 찾아라 이건데 마이너스 5하고 유사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요? 마이너스 5예요. 0 음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요. 찾고자 하는 게 없습니다. 패스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똑같은 값을 찾는데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샵 NA 에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if 에러가 떨어지면은 그거에 의해서 입력 오류라고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입력 오류예요. 됐죠? 설명이 충분히 됐고요. 이것도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마이너스 5를 가지고 if 해라. 설명드렸듯이 if 해라. VLOOKUP 찾아라. A6을 마이너스 5를 A1에서 B에 4 그 다음에 2 2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건데 마이너스 5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샵 NA 오류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if 해라에 의해서 입력 오류. 그래서 입력 오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밑에다가 제가 뭘 해드렸냐면 수식을 조금 쪼갰어요. 어떻게 쪼갰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는 VLOOKUP if 해라 빼고 AU 마이너스를 여기서 찾아라. 그리고 찾아서 있으면 두 번째 있는 열의 값을 갖고 와라 이건데 NA 샵 NA가 떨어졌어요. 왜요? 없으니까요. 그죠? 됐어요. NA 떨어졌어요. 바로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이렇게 해드렸어요. 는 if 해라 A9. A9가 뭐야? A9 이거 에러 아니겠습니까? 에러가 떨어졌다. 그럼 입력 오류를 해라. 여기가 샵 NA니까 입력 오류. 그래서 입력 오류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을 제가 if 해라하고 VLOOKUP을 쪼개서 보여드린 예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입력 오류가 되는 거고 2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문제가 워낙 기네요. 네.
다음 중 아래의 데이터와 고급 필터 조건을 이용해서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결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좀 데이터가 있고 고급 필터 조건, 이게 중요한 거죠. 성명은 물음표 물음표 명이에요. 그러면 이름이 지금 여기 보니까 세 글자인데 무슨 무슨 명으로 끝나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 명 아니고, 이거 명진수 아니고 김진명 뭐뭐뭐 명, 김진명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명 물음표 물음표 명, 얘도 해당이 되는 거죠. 나오명도. 김진수는 해당되지 않고. 그럼 일단 김진명하고 나오명은 검색이 될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거나, 여기 이제 또알, 또 오알이죠. 오알, 그죠? 또는 오알. 그런데 뭐뭐뭐 명이면서, 그죠? 이거나 영업부, 부서가 영업부, 그 다음에 같은 줄에 있으니까 엔드 조건이죠. 성적이 80보다 큰 애들 가져와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무슨 명으로 끝나는 사원 또는 부서명이 영업부이면서 성적이 80보다 큰, 그죠? 그러면 지금 김진명하고 나오명은 무조건 갖고 온단 말이에요. 얘는 검색이 돼요. 왜냐하면 이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영업, 그 다음 80보다 큰 사람, 영업 78, 80보다 큰 게 아니니까 땡. 그 다음에 부서명이 총무부 땡. 그럼 결론적으로 김진명 나오명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24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건데, 지금 물음표 물음표명 영업 80보다 크다, 그래서 작업을 해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죠. 고급 필터, 여기 와서 다른 장소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목록 범위는 A1에서 C에 5 맞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기 문제에서 나온 대로 이만큼,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우리 다른 곳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되니까 김진명 나오명만 나오죠. 네, 어렵지 않네요. 자, 24번 정답은 2번이고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였거나 수식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잘못된 인수, 피연산자를 사용하였거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정답은 밸류예요. 밸류. 2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샵 네임, 네임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죠. 일단 잠시 후에 엑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네임, 이름, 이거 알아두시고,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샵 num, num, numeric, 숫자. 그 다음에 div, divide, division, 나누기거든요. 0으로 나눈 거, 그죠? 나누기 했을 때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뭐를 0으로 나눴을 때, 뭐를 무언가를 0으로, 숫자 0으로 나눴을 때. 그 다음 value, 잘못된 인수, 피연산자 가겠습니다. 25번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A1에 제가 숫자 1빵빵, 그 다음 여기는 B1에는 한글 100이라고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는 A1 더하기 B1 그랬어요. 그러면 숫자 100하고 한글 100하고 더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그죠? 샵 밸류 느낌표 에러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네임 에러요. 네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름, 그죠? 그러니까 함수를 잘못 쓴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는 sun, 우리 sun이라는 함수가 어디 있습니까? sum이지, 그죠? sun, 아들을 구해라? 말도 안 되죠? A3에서 A4, 여기요. 그러니까 name 에러가 떨어졌다. 함수를 잘못 썼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 numeric, 넘버요. 이거 재밌어요. 이 우리 엑셀이 뛰어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수식을 는 10에, 이거 여러분들 지수 거듭제곱 기억나시죠? 10에 단시 100, 1000, 1000 거듭제곱. 그러니까 10에 1000 거듭제곱을 구하라 그랬더니 샵 넘 느낌표. 엑셀이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넘 에러가 떨어져요. 됐죠? 그 다음에 디바이드. 디바이드는 A3가 뭐예요? 여기 지금 100이죠? 100을 갖다가 제가 0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샵 div v, 그 다음에 0 느낌표. 디비전 에러가 떨어진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5번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였거나 수식 자동 고침 기능으로, 그러면 밸류에라, 샵 밸류 느낌표, 아셨죠? 자, 25번 같은 문제는 우리 저 다음 기출문제 시간에 또 나와요.
다음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 요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답 밸류 딱 튀어나오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네임은 이름, 뉴메릭 숫자, 그 다음에 div 나누기를 0으로 했을 때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되겠죠. 뭐 달달달 외울 수는 없으니까. 26번 가겠습니다. 26번도 좀 까다롭지만 재밌는 문제예요. 26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A2에서 DAO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그리고 여기 첫 행만 체크를 한 경우에요. 가겠습니다. 요것도 직접 한번 볼까요? 26번 자 26번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1,4분기 소모품 구매 신청서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코드 번호 그 다음에 품명 규격 단가인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품 한칸 띄고 뭐가 있어요? 공백이죠. 그죠? 이 공백이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규격도 마찬가지고 단가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때 엑셀에서는 이 공백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품명하고 품 한 칸 띄고 명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마찬가지로 규격도 마찬가지고 그냥 규격하고 규 한 칸 띄고 격 달라요. 단가하고 단 한 칸 띄고 가하고 달라요. 아셨죠? 공백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수식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제가 이제 문제 그대로 보여드렸죠? 첫 행만 왼쪽 열은 의미가 없고 첫 행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체크 표시하고 얘만 놔두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눌렀어요. 그럼 이름이 이제 정의가 된 건데 어디 가야냐면 이름 관리자를 가셔야 돼요. 이름 관리자를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코드 번호 띄어쓰기 없으니까 그냥 코드 번호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규격, 단가, 품명은 아까 공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줄이 표시돼요. 규 밑줄 격, 단 밑줄 가, 품 밑줄 명. 됐죠?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공백이 있을 때는 이름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읽고 나서 다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정의된 이름은 모든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당연한 거고 이름 정의 후에 참조 대상 편집할 수도 있다. 이건 편집 가능하고요. 두 번째 현재 통합 문서에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이 있는 경우 기존 정의를 바꿀 것인지 묻는 그 메시지 창이 표시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엑셀에서 서비스하는 기능이죠. 기존에 이름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꾸실 거예요?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워크시트의 이름 상자에서 코드 번호를 선택하게 되면 A3에서 A5 영역이 선택된다. 코드 번호.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3에서 A5. 당연한 거죠. 네 번째, B3에서 B5. B3에서 B5 여기인데 선택하게 되면 워크시트의 이름 상자에 품 한 칸 띄고 명이라고 표시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여기 밑줄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6번은 많은 분들이 틀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미리 실습을 한번 안 해보셨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센스 있게 나머지가 다 맞고 아 4번은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아무튼 1, 2, 3이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찍고 나오신 분들은 맞으셨어요. 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1, 2, 3, 4 다 몰라도요.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나머지 옳은 거 3개 고르고 나머지 거 모르실 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런 센스도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 27번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자 27번 다음 중 A1 셀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2를 입력했어요. 2를 입력하고 나서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의 항목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을 경우 C1 셀 여기에 채워질 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연속 데이터 보니까는 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행으로 갔으니까 1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이 선과 같은 형태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급수에 급수. 급수라는 건 곱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단계 값을 2로 줬으니까 20 곱해 나간다는 얘기고 종료 값은 20입니다. 그랬을 때 CA1 셀에
어떤 값이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죠. 2에다가 2 곱하면 여기 4가 들어가는 거고, 4에다가 2 곱하면 8이 되는 거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C의 y의 값은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3번에 있는 8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27번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기출문제는 우리 2014년 10월 18일 기출문제는 엑셀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네요. 가겠습니다. 지금 A1셀에 1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홈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계열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행 맞죠? 그 다음에 선형이 아니고 급수, 그 다음에 아까 단계값은 뭘로 준다? 그렇죠. 2. 종료값은요? 20이었죠?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곱하는 거니까 2에다 2 곱하면 4, 4에다 2 곱하니까 8. 그죠? 그 문제에서 묻는 거 C의 1을 묻는 거니까, 또 D의 1 같은 경우는 2에다 8 곱한 거니까 16.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에 8이 되는 거고, 자, 28번 가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찾을 내용. 찾을 내용 바로 이 부분인데, 검색할 내용을 입력할 곳으로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와일드카드 문자라는 건 우리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스트리스크, 별표 같은 경우는 모든 문거를 뜻하는 거고, 물음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물음표 명처럼 이제 한 글자를 뜻한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찾을 영역이 맞는 거고, 2번 서식, 특정한 그 숫자 셀을 제외한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 셀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 셀을 제외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식 같은 경우는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나 숫자를 찾기 때문에 숫자 셀을 제외했다, 이렇게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3번 범위, 현재 워크시트에서만 검색하는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를 검색하는 통합 문서가 있고, 맞아요.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 찾기, 그 검색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이 나열된다.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찾기 대화 상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찾을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고, 범위 시트 아니면 통합 문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검색은 행렬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찾는 위치 수식 값 메모 이런 것도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으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찾는 위치 수식 값 메모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 죽이고, 방금 전에 문제에서 나온 부분 바로 이 서식이죠. 서식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나 숫자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숫자를 제외하고 이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자, 28번의 정답 2번 서식, 숫자 셀을 제외한 이래서 틀렸다라는 거고, 29번 가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만에 이제 옳은 거 나왔네요. 1번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이어야 하며, 이 반드시가 들어가면 뭔가 냄새가 나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풀면서 반드시 숫자가 아니고 문자였죠. 문자 틀린 거고, 두 번째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숫자 0에서 9 중에서 선택한다. 0 문자 대소문자, 그죠? 숫자로 하면 안 되는 거고, 3번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해야 된다. 맞죠? 29번의 정답은 3번이 맞는 얘기고, 네 번째 매크로 기록 후 매크로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으나 바로가기 키는 변경할 수 있다. 매크로의 이름도 변경할 수 있죠. 어디 가서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가서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죠.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직접 엑셀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30번 자, 문제도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MOD는 나머지죠. 그러니까 13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MOD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맞아요. 그럼든 MOD 1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MOD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식이요. 는 MOD 가로 그 가로 열고 N, D. 그럼 여기서 N이라는 거는 이제 13이 되는 거고. 그죠? D라는 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거를 구하는 수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좀 까다롭거든요. N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한 다음에 거기다 13을 뺀다는 얘기예요. 13에서 뭘 빼라? D 마이너스 3 곱하기 INT 정수화 함수 인태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3을 마이너스 3으로 그죠? 나눠요. 나눈 거에 대한 INT 정수화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다시 마이너스 3을 곱한 거 그 값을 N에서 빼줘라. 이 수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어려워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고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맞다 틀리다 정도 그러니까 찾아낼 정도로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N-D 곱하기 INT 가르고 N 나누기 D 이것만요. 좀 어려워도 시험제 나오면 여러분들 보너스로 맞추시는 거죠. 바로 이거죠. 지금 13은 N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부분이죠. D 곱하기 INT 13 나누기 마이너스 3 한 게 1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3에서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수식을 가지고 구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파워 3,2 뭐야 3의 2승 3,3은 9 그러면 2번도 맞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문제죠. 바로 얘가 문제죠. 지금 3번은 는 INT 마이너스 7.4예요 그런데 이 INT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NTEGR 인테저 그러면 정수란 뜻이거든요. 시수라는 건 소수점이 있는 거고 정수라는 건 소수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테저의 약자 INT예요. 그래서 INT 마이너스 7.4 그러면은 마이너스 7.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예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7이 아니고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는 INT 마이너스 7.4 했을 때 마이너스 7.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번의 정답은 그 3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트렁케이션 얘는 무조건 잘라내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8.6 그럼 그냥 .6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8이에요. 달라요. INT하고 트렁케이션은 마이너스일 때 다릅니다. 잠시 후에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또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바로 는 INT 7.4예요. 이거는요. 7.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뭐예요? 얘는 그냥 7이죠. 이해하셨나요? 7.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요. 바로 얘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는 INT 마이너스 8.6 마이너스 8.6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는 아까 거꾸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8.6은 트렁케이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문제예요. 아까 트렁케이션 마이너스 7.4 그럼 얘는요 잘라내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7.4 마이너스 7.4 외우세요. 여기요. INT 마이너스 7.4 얘는요 마이너스 8이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마이너스 7.4인데 INT 처리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트렁케이션 처리하면 그냥 마이너스 7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구분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표기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 트렁케이션 및 INT 여기죠. INT 및 TRUNC는 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르다. 그래서 TRUNC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를 반환하죠. 하지만 INT 마이너스 4.3은 뭐예요? 이제는 직접 답할 줄 아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4.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5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이너스 4.3이지만 트렁케이션 했을 때 마이너스 4 INT 했을 때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고요. 나온 김에 보겠습니다. 트렁케이션 8.9 뭐예요? 결과는 8 트렁케이션 마이너스 8.9 그냥 마이너스 8 됐죠? 트렁케이션 0.45 그냥 0 트렁케이션은 잘라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NT하고 트렁케이션 TRUNC 설명드렸고요.
3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예, 네, 여기 있네요. 31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근무일수를 구하기 위해 비구셀에 비구 여기죠. 비구셀에 사용할 함수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지금 출근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네요. 김은수라는 학생 그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매일 나왔어요. 5일 했네요. 한규리는 여기 빠졌네요. 그러니까 4일이네요. 그러니까 체크 표시가 둘, 셋, 4개니까. 그다음에 정태경 이틀 일 안 했네요. 여기. 그러니까 체크 표시 3개니까 3. 됐죠? 가겠습니다. 함수 오른 거는 count A. count A는 A는 all이죠. all. 그러니까 뭐예요? count A는 비어 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B의 4에서 B의 8. B의 4에서 B의 8은 맞아요. 범위는. 그래 놓고 count A 하니까 비어 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5 맞네요. 그리고 4 같은 경우 여기는 비어 있는 개수 얘만 빼고 4. 그다음에 정태경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비어 있으니까 3. 그러면 3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까요? 는 카운트 B의 4에서 B의 8. 카운트는 뭐만 헤아려줘요? 숫자만 헤아려주죠. 그러니까 의미 없죠, 여기는요. 그 다음, 3번.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는 뭐만 헤아려주는 거예요? 블랭크만 헤아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근무일수가 아니고, 그죠? 빠진 일수. 그러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디카운트는 뭐예요? 이건 디함수니까. 조건도 나와야 되고, 뭐 이래저래 다 틀린, 그, 형식이 다 틀린 거죠. 31번 같은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문제다. 그래서 count A라는 거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그래서 A는 올해 약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가능하죠? XLSM 맞고 매크로의 M. 두 번째 엑셀 바이너리 통합 문서 바이너리의 B. 세 번째 디베이스 파일 DBF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소문자 D 베이스 엑셀 나오기 전에 사용이 되었던 데이터베이스 확장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취급 안 해줘요. 32번의 정답 3번입니다. XML 데이터 가능하고요. 3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의 범례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차트의 범례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별 범례 항목을 선택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해요. 맞고 두 번째 차트에서 범례 또는 범례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범례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우리 딜리트는 제거, 삭제 맞는 거고 세 번째 범례는 기본적으로 차트와 겹치지 않게 표시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네 번째 마우스로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 영역의 크기 및 위치는 자동으로 조정된다. 아니디옵니다 라는 거죠.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개발 도구의 코드 그룹의 매크로를 클릭한 다음에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한다 맞고요. 두 번째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클릭 하여 셀에 매크로를 연결한 다음에 실행한다.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 지원 안 돼요. 이런 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3번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눌러서 실행해 줘라 맞고요. 네 번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를 선택해서 아이콘으로 추가한 다음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해라.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35번 다음 중 홈 클립 보드 그룹에 붙여넣기에서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 옵션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값 붙여넣기 있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다 있어요. 3번에 테두리만 붙여넣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테두리 없음은 있어요. 붙여넣기가 아니고 이것도 빼버리고 테두리 없음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35번의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좀 고약한 문제죠. 백문이 불여일견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자 제가 지금 1111 입력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누르게 되면 반전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붙여넣기 수식, 값 붙여넣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다 있죠? 근데 아까 여기 테두리 붙여넣기는 없었어요. 테두리 없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한번 직접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테두리만 붙여넣기가 아니고 테두리 없음이었다라는 거. 35번의 정답은 1에서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36번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36번은 라운드하고 라운드업에 관련된 함수 문제죠. 얘도 직접 가겠습니다. 36번도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라운드 4561.604,1. 그럼 이제 첫째 자리 반올림 하는 건데,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여기 6까지 첫째 자리까지 놔둘 건데 0이니까 반올림 안 되죠. 그러니까 4561.6 그냥 그대로 오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죠. 4561.604-1. 마이너스 1은 소유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점 밑에 604는 날아가는 거고, 45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올라갈 게 없죠. 1이니까 어떻게 된다. 456 1이니까 올라가지 않고 그냥 4560이 되는 거죠. 그냥 만약에 1이 반올림 되는 숫자였다 그러면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라운드업이에요. 라운드업이라는 건 무조건 올리는 거기 때문에 4561.604,1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는 라운드 아까 똑같았는데 얘는 0이든 말든 무조건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4561.6이 아니고 올려라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결론은 정답적으로 이제 정답은 4번이란 얘긴데 하겠습니다. 예요. 는 라운드업 4561.604-2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04는 의미가 없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올려줬어요. 그러면 4, 5, 6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7, 0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라운드업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4, 5, 7, 0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여기 지금 4, 5, 6, 2로 됐기 때문에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라운드업 함수 0에서 먼 방향으로 수를 올림한다. 올림한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업은 항상 숫자를 올림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라운드와 비슷하다. 이거 여러분들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죠. 3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차트나 그림 등의 개체를 삽입할 수는 없으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는 있다. 문제는요, 차트 그림 등의 개체를 삽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7번의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페이지를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그룹의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를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가 삽입한 페이지 구분선이 모두 삭제된다. 자, 2번, 3번 맞는 얘기. 네 번째, 자동으로 표시된 페이지 구분선은 점선이고요. 점선. 사용자가 삽입한 페이지 구분선은 실선으로 표시된다. 맞아요. 4번도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이 되는 문제니까, 내용이니까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37번의 정답은 차트나 그림 등의 개체 삽입할 수 있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38번, 다음 중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거나 원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명령들을 버튼으로 표시해서 리본 메뉴의 위쪽이나 아래에 표시하는 엑셀의 화면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정답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그런데 얘가 왜 리본 메뉴의 위쪽이나 아래에 표시하는, 우리가 평소 때 봤던 건 위쪽이거든요. 근데 왜 아래쪽이라고 했냐면 가능하거든요. 그 조절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38번 정답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라는 거. 38번은 한번 직접 볼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인데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아래란 말이 나온 거예요. 됐죠? 자, 39, 40
마지막 두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워크시트의 머리글 바닥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갖다가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워크시트 페이지 위쪽이나 아래쪽을 클릭해서 바닥글 머리글을 바닥글 머리 그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다. 맞아요.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첫 페이지,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의 머리글 바닥글 내용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머리글 바닥글에 그림을 삽입하고 그림 서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능해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한 거고. 네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미리 정의된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선택해서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아까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보기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글 바닥글 쉽게 추가 이 개념이 아니에요. 3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1111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임의적으로 입력을 해놨어요. 왜 입력을 해놨냐면 지금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점선 보이시죠? 자동으로 했느냐 사용자가 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까 풀었던 문제. 자, 이렇게 사용자가 바꾸면 실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누르게 되면 클릭해서 머리글 추가, 그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아까 문제에서 풀었던 거 바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고,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보니까 총점 계열이, 총점 계열이 보조축으로 표시된 이중축 차트이다. 맞죠? 축이 지금 두 개니까 맞는 거고, 두 번째,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게 범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영어 계열의 홍길동 요소에, 영어 계열의, 지금 색깔이 구분이 애매해요. 영어 계열의 홍길동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이 있다. 지금 레이블은 요 140을 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여기 숫자요. 그 다음에 여기에 160인 것 같고 여기는 200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금 140은 어디에요? 20하고 160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영어 홍길동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얘는 누구예요? 한길이죠. 한길. 그러니까 홍길동이 아니죠. 한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얘는요 총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점의 한길이에요. 됐죠? 총점 계열의 한길 요소지 영어 계열의 홍길동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아, 3번이 되는 거고, 4번은요 보조세로 갑축의 주단위는 40이다. 그래서 40, 80, 120, 160, 200 맞잖아요. 됐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스프레드시트 기출문제 풀이해 드렸고요. 이번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엑셀로 보여드릴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엑셀을 가지고 또 보시고,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엑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 아시죠?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문제 풀 때는 없이 푸는 버릇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